액트 2. 자, 이제 온라인 예선 오늘의 마지막 매치업이 8강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퀀텀 대 T1인데요. 양팀 움직임도 있을 때 카메라 불 들어왔는데 바로 깨주죠. 자, 찍었죠. 이러면은 안 보이면 백사이트는 생각할 거예요, 무조건. 아, 예, 에피나가 대기 중 측면에 위치 확인됐죠. 네, 측면에서 엑시도 와 있는 상태인데 하나 못 때렸어요. 엑시가 못 잡으면은 템포가 많이 꺾이는데 이러면 피해 방사 맞고 오히려 0으로 밀리는 그림. 그쵸? 자, 교환 계속 밀어나고 있죠. 아~ 밀어내고 있는 T1. 이거는 최소한 엑시가 한 명은 끊을 채나요? 테넥스? 네. 체력이 많이 없는 상태인데요. 테넥스 두 명 다 잘랐습니다. 로켓이 미리 갈라이크 선수의 체력을 빼놨어. 근데 문제가 세 명이 묶여 있어가지고. 자, 보자마자 이거. 와우. 이게 필요했어요, 퀀텀 스트라이커즈. 깔끔합니다. 자, 좋았어요. 자, 그리고 페이스라인 쪽에 로켓까지 에코가 세 명째 잡아냅니다. 오, 이러면은 티고. 자, 빠르게 들어갑니다. 로켓 들어갑니다. 근데 아낙스가 트레이드를 해줬다면은 그나마 피해는 최소화시켰고. 네. 그 맵이 또 사이트가 세 개다 보니까 T1 입장에서는 가는데 엑시가 대기 중 세 명 들어왔습니다. 피해망상 지금. 와, 피했어요. 피해망상 맞췄죠. 아, 피해망상. 오, 자, 역으로 일단 백사이트는 한번 알아요. 와, 와우, 테넥스 망치는 수 없다. 침착하게 마무리. 이거 설치가 안 되게 막겠다는 건데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었던 게 설치를 안 하면 끝난 상태였어요. 네. 에피나 또 자, 체력이 서로 많이 없는 상태! 잡고 죽었어요, 근데. 와, 진짜 위험했어요. 에피나 T1은 스킬을 다 쓰면서 들어올 수밖에 없다 보니까 상대방의 리테일까지 더 수월하게 리테일할 수 있겠죠. 예. TS가 칼라폭풍 상승기류를 일단은 사이트 하나 봤는데 없었고 지진강타 남아있는 T1이거든요. 들어올 때 CT 베이스만 억제를 시키고 해부만 봐준다면. 네. 언더웨브는 테넥스 두 명 대기 중에 있습니다. 자, 이러면 밀어내고 들어갈 생각인 것 같은데요. 이건 지진강사 쓸 수밖에 없었어요. 예, 위치 보였습니다. 에피나, 에스파란자. 자, 이후에 테넥스가 두 명 잡았지만 TS에게 마무리. 2대1. 오? 1대1. 와, 클러치! 퀀텀은 다각으로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예. 자, 돌아오는 팀원이랑 같이 가야겠죠? 간라이크. 제일 중요한 게 더블도어 쪽 차고 라인들 장악했느냐 못했느냐이기 때문에 테넥스가 여기서 만약에 어? 일단 에피나가 돌아왔습니다만 돌렸습니다. 테넥스 어, 이거 헤리 약간 미스? 못 잡았어요. 자, 근데 로켓의 데미 장식. 자, 지금 들어가야 돼. 코톰 스트라이커즈. 네, 자,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고 있었고요. 연계는 안 됐습니다. 아, 이게 헤리도 같이 성광 폭파를 먹어가지고. 네. 위치는 데미 장식 됐다. 아, 쏘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퀀텀이 한 번 더 막아내면서 5대3으로 벌어지네요. 힘든 승리였는데 저는 짧은 길 교전하기 위해서 지금 차고 라인 다 들어왔는데 그렇죠. 보여요? 로켓? 총 보였죠. 자, 이러면 A사이트 쪽에서 두 명 잘렸습니다. 로켓 들어갔어요. 로켓 들어갔어요. 로켓 들어가서 킬을 만들었고요. 하지만 에피나가 대기 중. 그리고 하나 더 있지만 에피나. 와, 이걸 침착하네요 진짜. 순식간에 커넥 연결부를 먹어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이미 나와있어요. 네, 엑시가 위쪽에 대기 중이고요. 시약 가려놓고 이미 들어왔습니다. 봤어요? 이코! 나 이코! 스파이크 어그로가 위쪽에 끌렸었고. 네. 아, 야, 이거 여기까지 잡히면 너무 치명적인데요, T1! 이것이 여망용 무기작자로 미드 전진? 상대가 궁극기가 많다 보니까 먼저 잘라내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거 좋은데요. 자, 끌어내고 하지만 템포 놓치고 있는 갈라이크. 자, 상대가 궁극기가 많아요. 일단 뒤쪽에서 안정감 있게 끌어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로켓도 네? 이미 차고 쪽 들어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올라왔어요. 브릿지가 있고 없고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고 궁극기가 있는 브릿지였거든요. 자, 위치 확인했어요. 전반전 마지막이라서 그 궁극기가 굉장히 아쉽겠습니다. 사용할 수가 없겠고요, 이제. 네. 퀀텀 스트라이커즈는 본인들이 원하던 플레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스파이크의 위치는 A사이트 쪽으로 돌리는 움직임이네요. 들어왔고요. 베이스라인 쪽에 3명 대기 중. 로켓은 여전히 차고 쪽입니다. 네. 오우, 깜짝이야. 오우, 깜짝 놀랐죠, 이거는. 설치, 아직 이제 설치합니다. 화들짝 놀랐는데, 어쨌든 해야 돼요, 지금. 설치. 자, 근데 로켓 선수가 지금 뒤를 얼마나 잘 잡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게임이 승패가 갈리거든요. 맞아요. 로켓. 자, TS도 도착을 하고 있고, 로켓이 측면에 봤어요! 봤어요, 뒷감에 봤어요. 예, 예! 헤리가! 관통샷. 정면에서 끊어냅니다. 이거 CT는 배제거든요. CT 배제예요. 네. 네, 로켓이 킬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 큽니다. 해븐 쪽. 데미 장식 쏩니다! 넣고 일단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와, 그런데 TS가
원탭이었나요? 안전하게 일단 빠졌죠. 이러고 A사이트 그냥 안 가도 되거든요, 사실. 돌릴 수 있죠. 예. 레이즈 스킬도 다 뺐기 때문에 크게 사이트 안에 억제시킬 수 있는 방법은 브릿지밖에 없습니다. 네, 이득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B사이트 쪽으로 전진하고 있는 퀀텀의 플레이 봤습니다. 에스파란자 좋아요. 머리 두 대? 침착했죠. 클래식입니다. 와, 뒤쪽에 로켓! 이코가 교환이 됐고요. 근데 에스파란자 이거 위치 바꿔서 모를 수가 있거든요. 저는 연막 안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에스파란자 역으로 고민했어요. 고민했을 때는 이미 늦은 상태거든요. 네.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이제 다시 C로 뛰는 거 지금 들리지 않았나요, 지금? 사운드? 예, 지금 다 오고 있어요. 다 오고 있습니다. 스파리 없어요. 찍었죠? 대놓고 들어옵니다. 빼고 한 번 더 보겠죠? 예, 해를 기다리고 있고 차고에 이미 인원이 있어요. 이건 피킹할 필요가 없는 게 그렇죠. 야! 와! 엇박자로 클릭으로 오? 2대1 2대1 스파이크 설치됐습니다만 에스파란자와 해리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 3대 3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요,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이상 잡은 느낌이에요, 진짜. 이거 어떻게 잡았나요, 이 선수? 이 정도면 진금 아닌가요, 이거? 바로 승진이죠. 네! 자, 일단은 인원 들어왔고 와, 하나 더. 해리. 침착하게. 예. 위치팍. 머리 잘 봤어요. 오빠, 자, 바퀴가 있어. 하나 더! 와, 해리 미쳤어. 도 많거든요. 네. 이거 제대로 던졌는데요? 어우! 옆통수 터졌어요. 네. PS가 잡혔습니다. 돌릴 수밖에 없는 쿼터. 이거 사운드도 전부 줬거든요. 이러면 로켓 바로 따라가나요? 그렇죠. 일단 보내놓고요. 이러면은 B 아니면 C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코로 줬어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뒤로 돌고 있고요. 네. 자, 근데 짧은 총이다 보니까 차고 오는 거 알고 있거든요, 디원? 예.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10X가 기다리고 있고요. 피 망상 날라온 거 확인했죠? 자, 지금 오자마자 한 명! 두 명째! 스파이크 다운 측면에 해리까지 있습니다! 근데 해리가 위치 양각이에요. 해리 잡았고 해리 양각 교환 1대1 이러면 자 이거 전력왕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역으로 돌아오는 거 눈치챌 수 있나요? 로켓 바로 코앞이에요. 이거 충분히 엑시가 가능성이 있는데 참지 못하면 제수 스파이크 설치까지 간결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근데 해리가 바로 잡았어요. 백사이트 털. 네. 스파이크 설치는 안 됐습니다. 이러면 와 역시나 아니 이거 바로 뒤쪽까지 자 이러면 시간은 게 맞아요. 네. 시간은 게 맞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충분합니다. 에피냥 꼼꼼하게 카메라까지 설치했어요. 이거 3명이긴 한데 체력이 없다는 거 알 거거든요 분명히. 네. 네. 로켓이 차고 설치. 라인을 먹어준다면은 얘기가 달라져요.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로켓이 이미 차고를 먹어놨고요. 자 이거 아낙스 지금 들어온 거 알고 있나요 이거? 자 이거 판 거 모를 수도 아낙스? 있는데 아낙스? 이거 뒤 잡을 수도 있겠는데요? 아낙스! 몰라요. 아낙스 몰라요. 두 번째! 아, 이러면 낮은 체력 예. 자, 위치? 롱가리고? 봤어? 어우 깜짝 놀랐어. 또 차고 가야 돼요? 네. 엑시? 예. 테넥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게 사실 엑시 위치는 들켰고 차고 라인에서 먼저 해줬어야 되거든요. 예. 애매합니다. 이러면 TS가 뒤쪽에서 킬을 노려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갓라이크가 설치 중. 설치한 데 의미를 둬야 돼요. 와 이코! 이코 여망룡? 야 총기까지 주진강사까지 이게 맞죠? 그렇죠. 자 킬을 탭니다! 이야! 이거를 콘솜! 이거 상톰은 이거 이코 라운드 가져왔는데요. 으로 체크해도 물음표가 뜨기 때문에 잡혔어요. 그쵸 본인 머리에 물음표가 떴죠. 이렇게 네. 예, 내가 왜 죽었지라는 생각이 들 텐데 이미 늦었어요 그때는. 백센터 내주고 이러면은 와 뒤잡혔습니다. 템포 TS. 빨라요. 놓치지 않죠 이거는. 그렇죠. 기회가 오면 놓치질 않아요 이 선수. 이게 제트의 템포죠. 잘해요. 아. 에피나 위치 걸리자마자 이거는 망설일 필요가 없다. 네 바로 잡아버리네요. 자 이러면 두 명밖에 남아있지 않은 T1이고요. 스파이크 설치. 데미장식까지 쓰기엔 좀 아깝죠 이거는. 그쵸 이건 그냥 네. 내주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치 포인트까지 이러면 단 한 점밖에 남아있지 않은 퀀텀의 모습인데요. 나오는 인원 하나라도 끊어내나요? 야 스피커 해리 아 해리 진짜 침착하네. 총을 챙기기엔 좀 애매한 위치인 것 같긴 한데요. 자 그래서 이약 물고 챙겨야죠 지금? 먹었죠 지금? 자 이거 가나요 이거 지금 로켓? 로켓 먹었어요. 엑시 로켓 들어가요! 한 명 남았습니다. 아하 퇴근 시간이 없거든요? 네 A사이트 정하는 것 같습니다. 자 템포는 천천히 이끌어가고 있고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A 들어왔어요. 듣자마자 지진강타 이후에 동시에 들어갈 거예요. 그쵸 하지만! 바로 앞에 두 명! 바로 앞에 두 명! 시야 막아놓고 자 이후 싸움 이코 아닥스 로켓까지
교환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쵸. 에이, 잘 막았어요. 지진강타를 대기할 수. 오, 뒤에서 에피나. 2대 3. 해브까지 역으로 위치가 바뀌었어. 오! 엑시? 2대2에요 이러면 해븐. 그리고 측면에 에피나. 에스파란자가 잘 이겨냈습니다. 뒤에서 조용히 옵니다. 조용히 와요. 네 위치는 파악됐다. 설치가 되고 시간이 꽤 지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천천히 하면 됩니다. 해치 붙어야 돼요. 아 나왔는데요! 자 엑시 체력 없는 싸웠어요. 이거 전 이거 해체돼요. 아! 이게 무슨! 난간구나. 계속 뒤잡고 있어요. 디에스가 차고 쪽 일단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 로켓 선수가 지금 A롱에 있으면은 아낙 선수는 다른 곳으로 가는 게 맞거든요. 네, 베나다 쪽에 없었고 소리냈어요. 자, 이거 C로 좁혀졌어요. 예. 마성과 폭발 위치 좋아졌네요. 오자마자 테넥스 교환 TS와 함께 아웃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헤리 구성에서 버텨내나요? 헤리 죽이기. 버텨내나요? 근데 오래 버텼어요. 에스퍼란자가 두 명 잡을 때까지 버텼기 때문에 스파이크 다운 뒤잡고 갓라이크 2대2 아직 할만해요. 네. 베이스라인 쪽에 한 명 두 명까지 추가로 오고 있습니다. 각계 격파될 수도 있는데 아낙스! 어? 하나 위치 못 봤죠? 예. 우클릭 2대1 TS 궁극기 TS? 아 진짜 로켓 한 파이트 오히려 잘해요. 그리고 하나 더! 아하! 이게 승분과 상승기류가 두 번 아 갓라이크 너무 그 앞이었어요. 따로 누르면서 모션이 두 번 겹치면서 느려졌어요. 자 이러면 4대3 돌릴 수밖에 없는 퀀텀 방향은 차고 혹은 B사이트입니다. 테넥스가 대기 중 드론 먼저 아이고! 과감해요 이 선수. 이거는 그래도 의미가 큽니다. 네. 이러면 어차피 브릿지가 그쵸 에스파란자가 위쪽에 스킬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렇죠. 자 해븐에 에스파란자 어?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설치됐어요. 여지는 미스. 이거 원래 사이트 안쪽으로 넣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좀 아쉽죠. 어? 나오면 잠시만요. 만날 수 있는데요. 해븐에 위치됐습니다. 깜짝 놀랐죠. 일단 위험했습니다 이거. 예 봤어요. 엑시가 언더 해븐에서 엑시 아낙스를 잘라냈습니다. 2대2 변수는 차단시켰어요. 예. 자 이러면 브릿지의 섬광이 얼마나 잘 들어가나 따라 달라질 것 같거든요. T1 다 쓰지 않아요. 어 보여요. 엑시가 3명째. 에스파란자 성악 폭발을 아까 마지막에 썼던 걸로 기억을 해서 네 자 2대1 봤어요. 봤어요. 2대1 에피나도 있어요. 이러면 와 1대1 클래식 권총 점프 시간만 점프샷. 버티겠다 시간만 버티겠다 두클릭 와 에스파란자 시간이 안 돼요. 시간이 안 돼요. 그런데 네. 해체가 안 됩니다. 결국 터지면서 매치 포인트까지 끌고 가는 퀀텀 스트라이커 질 것은 없다. 이러면은 한꺼번에 아, 들어가는 게 좋은데 사냥꾼에부터 오자마자 잘렸습니다. 오 백사이트 쪽에 난리가 이제는 에피나 이들 못 봤어요.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TS 해리가 이번에도 두 명을 끊어내는데요. 내 눈이 멀었지만 내 눈을 포기하고 적눈도 멈추게 하겠다. 예 지금 인사했죠 에스파란자가. 미안하다. T1 이러면 일단 예. 전원 생존. 야 이걸 이렇게 막나요? 모르겠는데요 게임. 사실 연막을 가리고 사냥꾼의 분노보다는 정확하게 지진강타로 각을 지우고 한쪽 각만 보면서 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조금 아쉬운 판단. 그것도. 그렇죠. 자 해리도 여전히 건재하고요. 위치가 까다롭습니다. 이러면 자 위치 파괴됐죠? 나오자마자 에스파란자 그리고 해리가 3명째 오늘 해리 무결 정말 B사이트 쪽으로 밀고 들어오는 판단인데요. 짧은 쪽으로 극렬하게 유도하는 거죠? 아 그런데 에스파란자가 2명째 어 그래도? 2대3 둘? 네 총기 먹네. 해리 아 해리 알고 있죠. 영리해요. 상대가 총기 짧다 먹으러 올 거다 못 참죠. 글리치 파브 못 참는 한 템포인데 도착하는 로켓이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로켓이 보고 있어요. 와 안 보는 타이밍 들어왔어요. 와 이거 타이밍이 에스파란 잘리고 로켓도 잘렸습니다. 이 형 이러면 아낙스가 안쪽에서 해줘야 되는데 아낙스까지 설마 네. 갓라이크 설마 아낙스가 먹고 있어야 돼요. 이거 들어왔어요. 좀 천천히 돌고 있는데요. 변수를 만들려면 아낙스가 먹어야 되고 그리고 더욱더 지금 변수가 차단된 게 사이트 먹고 아낙스 잡혔어. 로 뺏겼습니다. 지진강타까지 있기 때문에 갈라이카 들어오는 거 지진강타로 밀면은 변수도 완벽하게 없어져요. 이러면 네, 네. 자 설치 이어지고 있고 2대 5입니다. 시트 쪽 들어왔는데요. 봤어요 나오자마자 설치 됐습니다. 시작 보이자마자 이 코너 마무리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본선지